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이번에 발매될 코로코로 코믹스 6월호가 발매일이 15일이지만 미리 부록이 유출이 돼가지고 베이블레이드 X 관련 정보가 조금 대거 유출이 됐었죠. 자, X 스타트킷, 베이블레이드 X 스타트킷이라고 하는 이 부록에 들은 내용들을 한번 일부 또 공개가 돼서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? 자, 이 X 스타트킷은 이번이 파트 1이라고 하는데 아마 7월호에는 파트 2, 뭐 8월호에는 파트 3,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카드 한 장이 동봉되어 있는데 엑스타트 카드라고 이름이 써 있죠. 카드 뒷면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고 갈까요? 이 카드는 당신이 베이블레이드 X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카드로서 이제 스타트부터 응원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기 위해 증정하는 카드라고 합니다. 자, 6월 10일부터 11일 코로코로 홈 페스티벌이라고 좀 큰 축제가 열릴 것 같은데 그 축제에 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경품 그런 거를 이제 초회에만 얻을 수 있는 경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본에 한정된 내용이겠죠. 자, 같이 동봉된 포스터인데 어제 공개된 사진보다 이렇게 보니까 또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신기믹이라고 소개되는 게 있는데 X-라고 하는 기믹이 새로 추가가 되는 모양이에요. 베이블레이드는 여기까지 진화했다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신기믹인 X-는 눈에 보이지 않을 속도로 질주한다는 내용입니다. 베이블레이드가 X 질주로 인해서 뜨거워진다, 뭐 그런 내용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요. 그러면 축 부분에다가 무슨 장치를 또 해놨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짓을 해놨길래 이렇게까지 궁금하게 만드는 건지. 자, 헬즈 사이즈라고 하는 주인공 팽이로 추측되는 빨간 바위 이쪽에 이제 밑에 쪽에 검은색 실루엣으로 두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모드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. 이 베이 자체만의 기능인지 아니면은 모든 X 시리즈의 메인 레이어 쪽이 다 모드 체인지가 가능한지 그것도 퀴즈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. 일단은 초반부터 디자인을 단조롭게 뺀 건 뭔가 이제 시도해볼 만한 기믹들이 우선시되는 게 있기 때문에 디자인부터 간결하게 간 것 같아요. 이거 초반부터 디자인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시리즈 오래 끌어나갈 때 나중에 디자이너들 죽어나간단 말이지 이게. 자, 어제 봤을 때 스타디움 타원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형이네요. 그리고 흑백이라 잘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주인공이 놀라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뭔가 이제 물체가 두 개가 양쪽 갈라져가지고 공중으로 튀어 올라 있는 모습인데 버스트 기믹으로 암시하는 게 아닐까요? 버스트 기믹도 들어가 있다. 이거는 뭐 실물이 와가지고 좀 더 고화질로 봐야 되겠지만. 자, 그리고 어제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조금 더 보이고 있고요. 자, 일단은 뭐 어제 서술한 대로 그림 작가 자체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작화 문제로는 막 이제 들쑥날쑥할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 그림 작가로는 약속의 네버랜드의 데미지 작가와 이제 스토리 작가로 카게고로이 작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지금 아니 이 두 사람이 과연 아동물을 할 수가 있을지 그게 의문이 들어요. 뭐 실력은 있는 사람들이긴 맞는데 자, 저는 뭐 또 공개되는 게 있으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